알려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썼습니다. 이 솔로몬이 쓴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참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은 그 1절에서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보니까 계속해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금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상징인 피부가 검은 색깔이었어요. 이 검은 색깔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를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모든 허물이 덮여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허물이 많고 참 연약한 점들이 많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가서는 정말 놀라운 이 사랑의 노래인데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으로부터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근거를 일곱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그 일곱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술람미 여인의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눈빛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어두우면 눈빛이 그렇게 빛이 나지를 않죠.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는 말은 순전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도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의 눈이 순전하면 우리는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마음도 어둡게 될 것이고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는 정말 부정적인 눈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눈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눈짓했다 그랬습니다. 그 눈짓은 그 눈은요 아주 좋은 눈이 아니죠. 그나 아주 유혹의 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 거짓 선생들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 속에 아주 음욕하고 정말 그 더러운 그 같은 욕종의 눈빛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눈입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아름다운 눈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 술람미 여인은요 그 눈빛이 비둘기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요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새입니다. 하나 앞에 이 성전에 가서 제물로 드릴 때 이제 짐승이 없으면요 이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가난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요, 또한 순결의 새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새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정말 이 노아가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을 때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둘기는 이 자기의 발을 둘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나중에 이 새 잎을 물고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는요, 정말 이 순결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순결하고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고 정결한 그와 같은 새일 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는요 또 반대적으로 슬픔의 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59장 11절에 보면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비둘기는 슬픔의 새이기도 합니다. 이 비둘기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있다고 해요.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눈은 어떤 눈이냐? 네, 바로 순결한 눈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긍휼을 가지는 그와 같은 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눈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력적으로 더러운 것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리고 죽어오자 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영혼을 향해서 정말 그와 같은 주님의 정말 그 사랑을 품은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눈은요, 이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눈물을 가진 그와 같은 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머리털입니다.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물이 염소 같구나. 성경에서 이 머리털을 얘기했을 때요,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여자의 머리털은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머리털은요 헌신과 복종의 상징이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일정 기간이나 또 생애를 통해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나실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머리를 깎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 삼손이 나신이었죠? 삼손은 한평생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그날 동안에 여러분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에 의해서 뭐가 깨졌습니까? 머리가 깎여져 버렸죠. 그랬을 때 삼손은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눈이 빼이고 지하실에서 맷돌을 돌리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정말 마리아가 300디나에 대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서 볼 때 머리털은요 헌신과 복종의 상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머리털이 길라산의 눈 물이 염소와 같았다. 여러분 이 길라산은요 초장이 아주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관련 목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대관련 목장의 그 초장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거기에 이
모든 양떼들이 그 풀을 푹이 뜯어먹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초장해서 말씀을 풍성히 얻어먹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준비되어 있는 그와 같은 양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 되어져 있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제물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섬기는 가치 있는 일은 우리의 육정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젖어져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라산에 풀을 뜯어먹고 준비되어 있는 그와 같은 양의 같은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 준비되어 있는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떼를 낳은 양과 같구나.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가 하는 역할은요, 소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가 시원치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와도 소화를 할 수가 없고 건강의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희고 이가 잘 옥수수 알처럼 잘 박힌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음식을 잘 드실 수가 있고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를 이가 어떻게 됐다 그랬나요?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양들이 그 자기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만 놓은 것이 아니고 쌍태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아서 쫙 이렇게 줄지어 있는 모습, 그처럼 그 이빨이 다 이렇게 걸고 있는 건강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는 선악을 분별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자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 단단한 것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정말 이와 같이 이가 건강한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한 그와 같은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성도들이 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까? 늘 초보에 머무르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어린아이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삶 속에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게 되고 단단하고 딱딱한 말씀도요 우리들에게는 잘 소화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함으로 우리는 장사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유아기에 늘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입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술은 어여쁘고. 여러분, 입술이 무슨 색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죠? 홍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빨간 립스틱을 잘 발라서 그런 빨간색이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입술이 붉은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붉은색은요, 주님의 보혜를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은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색깔을 사용했죠? 성막에 그 들어가는 천막을 커튼을 만들 때 보면 청색, 자색, 무슨 실로? 홍색 실로였어요. 그 청색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색은 왕 같은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홍색 실은 바로 십자에 피를 흘리신 그 구속의 주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홍색깔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레위기 14장을 보면 문둥병 환자가 정죄함을 받을 때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 실로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서 잡힌 새의 피를 찍어서 함께 그 사람에게 뿌렸던 거예요. 거기 홍색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암호가 뭐죠? 성밖에 뭐를 이렇게 걸었나요? 홍색실을 걸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의 입술이 바같다는 얘기는요, 바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고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복음의 입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보혈을 찬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자랑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 자랑,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신 은총을 찬송하리라. 우리는 만 입이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한다 그러는데 그 찬송가를 만든 그 작자는요, 주님의 찬송을 아무리 아니 불러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 입을 가지고 다 노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만 입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입 가지고 정말 주님 그 아름다운 보혈을 찬송하지 못하고 은총을 찬송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시간을 주셨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술로 노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와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다가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한 채 나를 구속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몰입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붉어야 돼요. 오늘 이 붉은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증가하는 그 입술이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립스틱을 바르고 다닌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보혈을 노래하지 못하고 주님의 보혈을 증가하지 못한다면 그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보면은요 거기에 빰이 나옵니다. 너울 속에 내 빰은 석류 한 쪽 같고 같구나. 여러분 이 빰은 바로 볼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볼은요 우리의 모든 표정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기쁨, 또한 반가움과 또 이와 같은 모든 내적인 그런 감정들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리고 이 얼굴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표시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사람은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잿빛깔로 된다든지 또 황색깔로 된다든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위험한 질병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 여인의 이 볼이 어땠습니까? 석류 한 조각 같았다. 그리 너울 속에 그게 감춰져 있었다. 여러분 이 석류는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기둥 꼭대기에 장식했던 그런 과일인데요. 석류는 겉과 속이 참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겉이 제일 여러분 못생긴 게 석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호박보다 더 못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안을 들여다보면 석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리고 그 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 영롱합니다. 그리고 신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 그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석류가 반쪽 이렇게 열려져서 그 속에 열매가 꽉 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가 나타나서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밖으로 드러져서 아름다운 간증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너울 속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감춰있는 그 생명의 풍성, 그것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이 나오고 있죠. 거기 보니까 내 목은 궁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와 달린 망대 같고. 여러분 이 목은 바로 다윗의 망대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망대는 그냥 망대가 아니고 또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좁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적군들을 방할 수 있는 모든 창들과 방패가 그 속에 가득 갇혀 있는 그 같은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한 번도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그 같은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경우가 있죠. 여러분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그 여인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청명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목이 쫙 굳어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놀라운 그와 같은 의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굳은 의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굳은 그와 같은 의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굳게 했을 때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영원히 그를 의뢰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십니까? 마음의 의지가 굳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굳게 바라보는 그 같은 자를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내 유방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무는 쌍태 노릇이리라. 여러분 이 유방은 감명의 자리죠. 이 양쪽에 이척 가슴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가 다. 여러분 노루새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예요. 이 두 마리는 잘 놀랍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귀엽습니다. 그런데 쌍태 노루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더라. 사랑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은 백합화 가운데 있는 쌍떼 노루새끼 같아. 백합화는 순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려면요 우리가 순결한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결하지 않고 마음이 더러우면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더러운 마음을 품고 마음의 시기의 마음을 품고 또 탐욕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믿음과 사랑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정말 믿음과 사랑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닌 것처럼 믿음과 사랑은 순결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순결한 토양에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근거가 이렇게 일곱 가지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0절에서 여기에 15절까지는요 이제 이 향기를 통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향기를 바라는 이 목적이 뭐냐면요 정말 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선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젓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매번은 향기 같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덕분을 미워 봉한 셈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이 아름다운 동산 바로 과목이 있는 동산 그리고 이 향기를 품는 이와 같은 여러 화초가 있는 동산 이 동산은요 공동의 동산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들어가고 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산이 아닙니다. 오직 이 동산은요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동산이에요. 왕만이 독점할 수 있는 동산입니다. 바로 그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이 동산은 누구만 들어와야 됩니까? 주님만이 들어오셔서 취하셔야 되는 동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저것 들어오고 뭐 마귀가 들락날락하고 그런 동산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만이 내 마음의 동산에 들어와서 온전한 향기를 취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산은 향기를 취합니다. 향기가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요 주님으로부터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
한 성도가 버스를 타고 이제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어떤 그 큰 공장 앞에서 이제 정류소에 차가 섰는데요. 거기에 많은 여직공 직원들이 그 버스에 막 타더래요. 아 그러니까 그 여진 일 직원들이 타자마자 온통 향기 냄새가 그 버스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 깜짝 놀라서 야 영국의 이 공장 지대도 이렇게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다니.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가씨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영국에서 최고의 향료를 생산하는 그와 같은 직장에 우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향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향수를 만드니까 그 냄새가 몸에 싹해가지고 자기들이 못 느끼지만은 버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향의 냄새가 꽉 버스에 진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 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그 사람도 향기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도둑하고 같이 살면은요 도둑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요 그 사람도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신부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이 이와 같은 향내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산에 들어오셔서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여러분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리고 꿀과 젖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혀 밑에 축적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꿀은 꿀방울이 뭡니까? 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선한 말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력이 되느니라.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또한 선한 말 그런 말은요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력이 된다. 사람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사람들을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까? 그런데 쓰디진 한마디 말이 모든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싸움의 불씨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신부의 입에는요 그와 같은 선한 말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과 꿀은요 사람들을 약하게 하는 사람을 강하게 해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할 때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신부의 입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축적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선한 이와 같은 말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내뱉을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는 용기를 얻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비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 그런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봉한 샘 그리고 또 여기에 장근 동산 덮은 우물 이런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호되어지고 그리고 순결 가운데 보호되어진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물이 열어져 뚜껑이 열어져 있으면 이 먼지 저 먼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다 닫아놨어요.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닫아놓고 정말 순결함으로 보호되어가는 보호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부의 생활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가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내라. 나의 사랑한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감 먹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신부는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 사랑의 관계를 치밀하게 맺으면 맺을수록 이 술람이 여인은요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부가 뭐라고 외칩니까?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북풍은 어떤 바람입니까? 차고 살을 에이는 그와 같은 무서운 바람입니다. 남풍은 어떤 바람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눈을 녹이는 그와 같은 훈풍이죠. 그런데요 그런 바람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항상 이 두 가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살을 에인 듯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훈풍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형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가지는요 다 똑같은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똑같은 가치를 나타내는데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술람이 여인의 사랑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내부에 있었습니다. 결코 외부의 환경이 해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그 외부의 환경은 자기 속에 있는 향기를 날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훈풍이 불든 우리에게 폭풍이 불든 우리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다만 주님의 향기를 날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의 발목을 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든 환경이 좋지 않든 그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환경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이 정말 술람이 여인과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친밀감을 유지했을 때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친밀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환경에 의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은혜의 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음부는 정말 투기는 음부같이 일어나 그리고 이 사랑은 많은 사람이 자기 가산을 주고 밖으로 할지라 멸시를 받고 홍수라도 억물지 못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님은 죽음을 대신해서 죽음 우리를 사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이 사랑이 어떤 홍수라도 엄멸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그와 같은 불과 같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정말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보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습이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우리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고백했던 이 담대한 술람의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의 속에 북풍도 일어나고 남풍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참 말할 수 없는 환경들이 교차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높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